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에서 바이러스 면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안광석 교수입니다. 팬데믹이 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면역입니다. 바이러스를 알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도 매우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1편 강연에서는 바이러스 바로 알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항바이러스 면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염에 대비해서 우리 몸은 여러 겹의 면역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체는 이미 감염과 상관없이 물리화학적 천연 장벽이 내재되어 있는 훌륭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지 않죠. 마스크와 개인 위생은 이러한 천연 장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천연 장벽을 돌파하면 즉시 선천 면역 반응이 유도됩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수분 내지 수시간 내에 유도되는 반응인데요. 이 선천 면역 반응만으로도 바이러스를 충분히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감염량이 많다든지 하면 선천 면역으로는 부족하고, 이어서 후천 면역이 작동해야 합니다. 후천 면역은 항체와 킬러 T세포를 대표로 얘기하는데요. 이 후천 면역이 작동해서 바이러스를 몸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물리화학적 장벽, 선천 면역, 그다음에 후천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바이러스와 우리 인간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바이러스는 이런 면역작용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가?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면역학적 바이러스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제 개발을 할수 있고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상피세포층은 모든 감염 부위, 즉 피부, 장, 폐, 눈, 코에서 감염에 대한 물리적 장벽입니다. 화학적으로도 항균 요소, 항균 펩티드, 혹은 눈물, 침 속에 있는 라이소자임 효소 등이 감염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세포보다도 약 세포가 60조 개 이루어졌는데요. 이보다 10배 많은 세균을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세균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들은 매우 유익한 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들이 피부, 장, 비뇨기 등에 모두 서식하고 있고,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먹이 서식지 경쟁을 통해서 해로운 병원체가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합니다. 일종의 텃세라고 하겠죠. 이들이 또한 천연 장벽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면역 시스템은 아군과 적군, 즉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 세포들이 자기 항원에는 반응하지 않고 외부 물질인 비자기에만 반응을 하도록 면역 세포들이 생성 과정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면역 세포들은 모두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오작동을 일으켜서 자기 몸을 공격할 때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염 즉시 몇 시간 내에 인터페론과 자연 살해세포가 바이러스를 대항하게 됩니다. 인터페론이 만들어짐으로써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고요. 자연 살해세포가 작동해서 세포 내부에 있는 바이러스를 살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선천 면역이 부족하면 감염 후 수일 이내에 후천 면역이 활성화됩니다. 비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재감염을 방지하고, 또한 몸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킬러 T세포는 자연 살해 세포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있는, 숨어 있는 경우 이를 탐지하고 인식해서 감염된 세포를 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절대적인 기생체이기 때문에 주인인 세포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따라서 순장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급성 감염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급성 감염 과정과 면역인데요. 감염 후 3, 4일 동안 선천 면역이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복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바이러스가 생산까지 성공하는 바이러스는 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했는데 복제하다가 결국 자손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미숙 복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임신의 약 30에서 40%는 수정 후 수주 이내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기 유산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quality control, 그 올바른 자손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 신체가 이러한 진화 과정을 발전시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제에 성공하면 이어서 우리 후천 면역이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게 됩니다. 감염 후 약 7일 정도가 지나면 항체가 생성되는데요. 면역세포의 일부는 오랜 기간 동안 기억 B세포, 기억 T세포로 남아서 재감염 시에 즉각 반응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숙 복제의 경우 이런 선천 면역 단계에서 일어나겠죠. 바이러스 RNA 조각은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별검사를 해보면 양성 확진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는 남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자손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약 7일 후에 항체 생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느 시기에 DNA 검사로서 확진 판정을 하는지 혹은 언제 항체가 생성되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정말 이 사람이 전파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은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병원체에 대항하는 체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통상적으로 염증 반응은 해로운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치유 및 병원체 제거에 꼭 필요한 면역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감염세포에서 인터페론을 그리고 피부 밑에 있는 상주하고 있는 대식세포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써 이것이 주변을 흐르고 있는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어서 모세혈관이 벌어지고 이 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면역 단백질들이 감염 부위로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증이 진행되면 열이 나고 붓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 증상은 병원체에 대항하는 뚜렷한 징표입니다. 다만 염증 반응은 양날의 검이어서 오히려 신체에 해로운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이라 하면은 보통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매우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서 면역을 조절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호르몬, 이것도 대개 이런 사이토카인의 유산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토카인은 면역반응을 촉진할 수도 있고 면역반응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드디어 우리 몸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염세포에서 인터페론이 분비되고 대식세포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데요. 또한 이 감염 부위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터페론 사이토카인, 그 다음에 프로스글란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기관에 작용해서 전신 증상으로 발열, 근육통, 두통, 식욕, 감퇴를 일으키고 국부적으로는 기침, 콧물, 인후통을 일으키는 것이죠. 코로나19의 경우 이러한 증상들이 대부분 발현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침도 생기지만 콧물 증상은 없습니다. 코막힘은 없다는 것이죠. 이는 코로나19가 이 코 부근에 감염되지 않고 기도 하부, 폐 부근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염증에 의해서 질환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경우 조제 약품에는 대부분 해열 소염 진통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스피린, 뭐 타이레놀 여기에 보용한 이것들이 다 해열 소염 진통제인데요. 바로 이것들이 프로스트글랜딘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품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면역 반응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관심 사항입니다. 즉 과도한 염증은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걸 불러와서 우리 몸의 전신 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쇼크 사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으로서 발열인데요. 발열 역시 감염에 대항하고 있다는 그러한 징표가 되겠습니다. 체온을 얘기할 때 우리는 신체 정상 온도가 36.5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위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대기 공기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접촉하고 있는 코 상부 기도는 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코 기도 상부는 약 33도에서 35도인데요.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 이런 것은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요. 얘들은 33에서 35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열이 돼서 우리 체온이 약간 올라가면 이 바이러스들은 증식이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45도씨 공기, 아마 45도씨 공기라면 여러분 사우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우나에서 그 공기를, 수증기를 쐬면 확실히 감기 리노바이러스의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 증식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체온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최적으로 복제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40도씨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2시간 내지 24시간 내에 완전히 파괴가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에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발열이 되면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돼서 감염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추운 겨울에 감기, 독감이 더 유행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근육통을 한번 살펴보죠. 근육통도 하나의 바이러스 전시 상황에서 방어 시스템이 군수물자 생산 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이 됐을 경우 대식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죠.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근육 및 관절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 세포에서 이 근육이 분해가 됨으로써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는데요. 이 아미노산이 간에서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우리 면역 물질인 항체와 면역 성분을 합성하게 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통증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우리 몸이 근육통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하나 얘기인데요. 왜 하필이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일까? 차라리 뱃살을 좀 가져가면 안 될까? 만약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리노바이러스 정도에는 여러 번 감염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뱃살의 주성분은 뭡니까? 지방이죠. 지방과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일 뿐 이러한 어떤 항체 면역 성분을 이루는 단백질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이 분비되는 거죠. 근육이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근육도 결국은 바이러스 전시 상황에서는 하나의 사치품이니까 당연히 우리 몸 면역 방어 작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마 맞는 얘기일 겁니다. 또한 감염이 되면 여러분들 식욕이 미각 후각이 둔화해지고 식욕 부진이 옵니다. 몸이 아플 때 어머님들은 얘야 아플수록 잘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자녀들을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감염 증상의 하나인 식욕 부진은 영양 공급 측면에서 역설적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식량을 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거라는 거죠. 또한 병원체 증식에는 철분, 아연 등 이런 미량 원소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이 굶을 경우
병원체가 사람보다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런 철분, 아연 공급 등이 되지 않으면 바이러스 증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이해로 저희가 비만을 들 수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그런 원시 시대에는 기회가 닿는 대로 당분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또한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고요. 비만은 우리 몸은 아직 원시 시대의 본능이 남아 있는데 생활 습관은 현대, 먹거리가 풍부한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불균형이 낳은 그러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선천 면역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천 면역 세포들, 대식세포, 백혈구, 자연사례세포, 수지상세포 이 세포들은 후천 면역을 이루는 B세포, T세포에 비해서 기억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후천 면역 B세포, T세포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50년 동안 한 번 백신을 맞으면 이 세포들이 기억세포로 남아서 50년 동안 그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는 대식세포, 백혈구, 자연세포 이런 선천 면역 세포들도 면역 기억력이 있다는 것이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감염된 생쥐에서는 선천 면역 반응이 상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항상 인터페론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대식세포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때문에 다른 위험한 바이러스, 세균 감염이 실제적으로 억제된다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위생가설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위생가설은 뭐냐면 어려서 잦은 감염을 겪었던 사람에서는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가면역 질환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옛날 말씀에 잔병치레가 많으면 큰 병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이것도 잔병이 많으면 그만큼 이러한 선천 면역이 상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병원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마 예방이 되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바로 이런 선천 면역을 상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감염에 대해서 저항성을 키우려는 임상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Trained Immunity, 아직 우리말로 번역된 용어가 없어서 저는 이를 선천 면역 기억 형성으로 부르겠습니다. 선천 면역 기억 형성에 코로나19 치료 효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BCG 접종, 일명 불주사 맞아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깨에 보면 여러 훈장처럼 아마 상처가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BCG 접종입니다. 이는 본래 결핵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 결핵 백신은 주사를 맞으면 강력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깨에 평생 도장이 찍힐 정도의 흔적이 남는데요. 학자들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BCG를 접종한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결핵 예방뿐만 아니고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BCG를 접종하면 선천 면역 세포들이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후속 감염이 일어났을 때 염증 사이토카인을 신속하게 많이 분비함으로써 그런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현재 임상시험 중이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이는 후반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19 혹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팬데믹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후천 면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천 면역은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또한 기억 T세포, 기억 B세포 이들을 생산함으로써 장기간 재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면역 여권, 이뮨 패스포트 이 말씀 들어봤을 때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항체의 지속기간은 얼마일까? 예, 궁금하실 겁니다. 면역 여권이라는 말이 뭐 새로운
그런 말로 들리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한두 개 면역 여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황열병 바이러스 예방접종 증명서, 이것들은 남미와 아프리카들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면역 여권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여행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하자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수두 홍역 바이러스 항체는 한 번 생기면 약 5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어릴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보호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지속 기간은 짧아 보입니다. SARS 항체는 2년간 지속하고 메르스 바이러스는 1에서 2년 지속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이들의 사촌인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SARS 메르스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 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기억 T세포 혹은 기억 B세포가 이렇게 지속기간이 짧은지,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하나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킬러 T세포는 세포 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 혹은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에도 지금 무작위적으로 암세포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암세포는 무작위적으로 가끔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죠? 바로 킬러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서 즉각 제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세포 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킬러 T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할까요? 인간은 최소 12개의 MHC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란성 상생화를 제외하고는 이 MHC 유전자 12개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는 지구상에 거의 서로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MHC 유전자에 그럼 하는 일은 뭔가? 세포들이 감염이 되거나 이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면 여기서 자기 물질이 아닌 비자기 단백질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 혹은 바이러스 단백질은 다 외부에 적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단백질 쪼가리들을 포획해서 세포 표면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MHC 유전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항상 킬러 T임파구가 순찰을 합니다. 킬러 T세포가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외부 물질이 하나 있네. 이것이 바이러스 물질이라면 킬러 T임파구가 활성화됨으로써 이 세포를 감염세포를 죽여버립니다. 혹은 암세포를 죽여버립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바이러스 강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후에 시민들께서 무증상 감염과 전파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증상 감염,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증상 감염인지 아닌지. 그런데 바이러스 업계에서는 무증상 감염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병원체들에게서 흔히 있는데요. 소아마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무증상입니다. 바이러스가 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염 증상은 사이토카인, 인터페론에 의한 염증 반응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 바이러스가 적극적으로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을 방해하고 있는, 즉 면역 회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의 처세술이 대단합니다. 바이러스를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시기와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 후 5일이 지나면 임상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약 48시간 동안에도 무증상으로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이틀 동안은
무증상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임상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전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유증상 감염도 있을까? 에볼라의 경우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부터만 감염이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에볼라의 경우에는 사망 전후에 가장 전파력이 높아서 중증 환자의 보호 혹은 사체 처리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현실입니다. 인간과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서로 상호 경쟁하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인간이 200만 년 전에 탄생하면서부터 서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면역 시스템은 바이러스를 탐지, 포획, 파괴하려고 하고 이에 맞서서 바이러스는 이를 회피, 탈출, 생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서 톰과 제리 만화 영화 많이 보셨죠? 그런데 80여 년간 톰이 이 제리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못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80년간의 좌절을 넘어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에도 개인차가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데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가고 왜 어떤 사람은 중증으로 발전해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협을 받는가? 유전적인 환경이 있을까? 아니면 환경 요인이 중요할까? 이러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900명의 입양아 가족 감염성 병력을 조사했습니다. 입양아의 감염성 병력이 양부모를 닮는지 혹은 친부모를 닮았는지 이를 조사했더니 유전적 요인이 환경 요인보다 무려 약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똑같은 제품의 B형 간염 백신 접종에도 어떤 사람은 항체가 잘 형성되는 데 반해서 다른 사람은 반복으로 주입을 해도 항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마다 12종의 MHC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체가 형성된 사람은 이들 백신 항원을 잘 포획할 수 있는 MHC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종류의 MHC 유전자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아까 무증상에서부터 중증까지 다양하게 스펙트럼의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몇 가지 요인이 다양한 증상 유발에 관계합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개인의 면역 상태, 건강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이러스 감염량, 또 하나는 개인적인 유전차.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의 조합으로 어떠한 조합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중에서 모두 나쁜 쪽으로 조합이 되면, 즉 면역이 약화되는 상태, 혹은 높은 바이러스 감염량이 있을 때, 혹은 이런 대처하는 유전자가 없을 때,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증으로 발달해서 다기관 기능 부전으로 이어지겠죠.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서 뇌졸중, 심혈관 질환, 콩팥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호흡기에 감염이 되는데 이런 엉뚱하게 생각되는 그런 기관들이 병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자, 염증 반응의 본질은 세포가 혹은 조직이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즉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혈액 응고를 빨리 시키는 게 염증 반응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혈액 응고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혈액이 응고돼서 즉 핏덩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혈전들이 혈관을 막아버려서 뇌졸중 혹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콩팥의 거름망에 쌓여서 신장 기능을 방해하는 신부전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역의 작용에 대항해서 바이러스 또한
진화적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돌연변이는 후천 면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는데요. 세균도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강하게 쓸수록 계속 내성을 지닌 세균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면역도 계속 강하게 면역이 일어날수록 이에 대해서 바이러스는 변이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 것이죠. 항체는 바이러스의 겉모양을 보고 만들어집니다. 이 겉모양을 인식해서 여기에 대해서 마치 열쇠와 자물쇠와 같은 원리로 여기 딱 아기가 맞는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하고 항체가 아기가 맞게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런 돌연변이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이, 오래 걸리죠. 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항체가 아직도 작용할 수 있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면역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집단 면역을 몇 년 있으면 몇 년간에 걸쳐서 축적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바이러스가 여러 바이러스가 합해져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는 대변이가 되면 급격하게 변이가 일어나서 수주 혹은 수개월 내에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혀 집단 면역이 없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돼지, 조류, 사람, 인플루엔자가 조합이 돼서 생성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1918년 스페인 독감에서 약 100여 년 동안 소변이를 거쳐서 오늘날 유지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고요. 또한 2009년에 대변에 의해서 재조합으로 만들어진 이 인플루엔자가 지금 지구상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아마 이들이 또다시 다른 바이러스로 변이가 일어날 것인데 변종 탄생의 규모와 속도는 우리 환경 글로벌화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코로나 19 치료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BCG 유도에 의한 선천 면역 기억 강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바이러스의 종류와 혹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유무에 입건 없건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걸리는 여러 임상시험 통과 없이도 즉시 코로나19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천 면역을 유도하는 전략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중화 항체를 생성하는 방법, 킬러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중화 항체를 생성시키는 방법은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인 여기 스파이크 단백질 혹은 이거의 수용체인 세포의 ACE2 수용체 이들을 방해할 수 있는 중화 항체를 생성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 스파이크 단백질 ACE2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면 여기를 블로킹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하는 이 과정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체 개발 전략에 비해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킬러 T세포 이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국내외에서 아직 찾아보기 힘듭니다. 급성 감염 바이러스 특성상 어차피 2주 정도 지나면 코로나19는 몸속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용으로 킬러 T세포를 활용하기에는 효능과 기술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후천 면역 활성화 전략은 항체가 됐든 킬러 T세포가 됐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정확한 따라서 부작용이 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년 이상의 개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때문에 변종이 나올 때마다 새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학적 전략은 아니지만 바이러스 생활사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로 침투한 후, 위 세포가 침투한 후 단백질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RNA, 유전물질인 RNA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증식을 위해서는, 복제를 위해서는 이 RNA가 유전자니까 얘가 복제가 일어나야 되고, 또한 다시 단백질 껍데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과정들, 즉 RNA 복제 과정, 단백질 합성 과정, 그 다음에 RNA가 껍데기에서 나오는 과정, 여기를 차단해서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억제하고, 따라서 바이러스를 제거하자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전략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 제제는 이미 모든 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안정성, 독성, 임상 검사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약품들 중에서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 대해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첫 번째, 클로로퀸. 이는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에서 개발됐던 약입니다. 클로로퀸은 이 부분, RNA 유전자가 껍데기로부터 빠져나온 이 단계를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두 번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이 RNA 복제 단계를 여기를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칼레트라. 얘는 단백질 껍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 단계를 방해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바이러스 치료제에서 이러한 생활사를 차단함으로써 치료한 약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C형 간염 바이러스 되겠습니다. 물론 이는 만성 감염 바이러스이긴 하는데, 바로 이러한 생활사를 차단하는 전력으로 이제 HCV는 거의 치료가 완벽히 될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우리가 결과를 얻어낸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연변이와 글로벌화의 가속화 때문에 코로나19의 완전 제거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이러스 생활사를 차단해서 증식 속도를 늦춘다든가, 혹은 과도한 약물을 개발해서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런 증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들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두 가지 치료법 개발이 훨씬 현실적이고, 저는 조만간 이들이 성공 가능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플루엔자에서 교훈을 얻어본다면,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처럼 계절성 출현 바이러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꾸준한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축적해서 평범한 바이러스로 길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생소하십니까?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을 포함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건데요. 국민 온라인 백신이라고 하는 이 서울대 바이러스 긴급 특강 영상을 보아주시면 거기에 대해 아마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바이러스 그리고 면역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는데요. 아무쪼록 이두 강의 자료가 시민 여러분들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안광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